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모처럼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카카오가 악재가 나왔던 것이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회사들이 분할을 해가면서 거기에 따른 악재가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던 것이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우리가 지배구조를 잠깐만 같이 보시면, 문어발도 이런 문어발이 없다 할 정도로 상당한 문어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또 카카오죠.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 카카오 페이 증권, 카카오 페이와 카카오 페이 증권에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VX, 뭐, 지금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문어발 형식으로 이루고 있는데, 자, 카카오가 고점 이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 카카오라는 종합, 어떻게 보면 이 모회사에 대한 가치가 하나씩 빠져나갔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독립을 시키면서, 물적 분할에 대한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카카오에 대한 모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주들에게도 그에 따른 수혜가 돌아가지 않고, 대신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해 나가면서 가치는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억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서 분할 전에 대한 시가총액이 77조였어요. 분할 전 시가총 77조였습니다. 6월 21일 날 17만 3천원 최종 고가 기준으로 77조였는데,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과 카카오에 대한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5조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19조, 그리고 17조가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현재 37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도합하면 78조가 됩니다. 오늘 보러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한창 전성기 때 보였던, 완전체였을 때 보였던 시가총액이 78조였고, 오늘부로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가 다 합치면 77조, 78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전이 오늘부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이런 카카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저 높다라고 보고요. 물론 중간에 대주주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런 대주주 리스크는 이미 선반영이 되면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카카오에 대한 변화 과정을 저는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자, 카카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보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5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콘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알파벳, 구글의 알파벳 같은 기업들을 보더라도 그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성을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성장적인 부분 자체가 절반 이상을 지금 현재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자체가 이제 추가적인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46%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 콘텐츠로 뭐 분류되는 K 웹툰이나 K 웹소설 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카카오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같이 한번 보시면, 앞서 이제 광고형 상품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이제 보시면 신사업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페이,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뮤직이라든지 게임, 그 유료 콘텐츠, 그리고 IP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영화화나 드라마화가 많이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할 때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는 상당한 이슈가 되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것이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소외된 양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메타버스를 하려면 이런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을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기업은 두 군데 정도 됩니다. 한 군데가 네이버고 한 군데 카카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있는 사업들도 이런 카카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이버를 또 한번 같이 볼 수 있는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하고 매출 비용이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는 조금 더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이 네이버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대한 영업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이제 이 서칭 플랫폼, 우리가 서치를 하고 나면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검색을 하고 나면 뭐 이런 종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위에 뜹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 뜨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검색어들이 달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종합 사이트를 띄워주는 화면 자체에서도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가 서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고 커머스, 뭐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영역에서 확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쇼핑에 대해서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하단에 있는 이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 네이버에서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웹소설을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 I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지금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월 9일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가장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올림픽도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이 곧 열리게 되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방송사들도 상당한 광고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뭐 잔여 백신이라든지 또는 정부에 대한 홍보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뭐 백신 패스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이런 대기업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는 참여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런 회사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대안 업체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플랫폼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K-컨텐츠에 대한 재평가 별표 3개 해놓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확장력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으로 대히트를 쳤고 그런 것들이 2022년도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 카카오, 네이버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로 본다면 뭐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당분간은 주주들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올리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현재 하방에 대한 경직성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7만원 밑에서 제대로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2020년도 3월 17일 그리고 19일까지가 코스피 최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추천했던 종목이 카카오였습니다. 그 이후로 카카오가 약 8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이 시점에는 액면분할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 주가가 올랐었는데 저는 지금 과정에서도 우리한테 더 좋은 수익을 더 거둬들 수 있는 카카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 자체도 시장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히려 좋은 기업들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부터는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 주십시오.